육군 전통의 명물. 오뚜기 부대 제8 기계화 보병사단의 야외 기동 훈련. 기계화 부대 전투력의 핵심. 신속정확한 기동력을 발휘해 적을 타격한다. 대규모의 사단급 훈련에 앞서 예하 부대에서 실시하는 포탄 사격과 심수도화 훈련. 포병부대의 K-55 포탄 사격에 이어지는 K-200 장갑차 심수도화 훈련. 깊은 하천 장애물을 거침없이 극복하는 8사단 장병들의 투혼. 지금 육군 제8 기계화 보병사단의 훈련이 시작된다. 육군 8사단 보병여단 이하의 필승대대. 지금 즉시 출동 차량의 탑승 완료할 수 있도록. 날이 밝기 시작한 새벽 4시. 이미 필승대대의 전 부대원들은 긴장감 속에서 출동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은 사단 기동 훈련에 앞서 포병부대의 포탄 사격을 실시하는 날이다. 입대하고 나서 처음 맞는 훈련이라 매우 긴장이 되고 떨리지만 그동안 선 후임분들과 함께 연습한 대로 열심히 훈련에 임하여 좋은 결과 얻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전우들과 동기 그 선임들과 이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절불군, 부전상립.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다. 불굴의 오뚜기 정신으로 무장한 육군 8사단에서도 포병여단의 강인함은 특별한 것이다. 포일성 산화진. 한 발의 포성으로 온 산과 강을 진동시킨다는 뜻을 담은 8사단 포병여단의 별칭이다. 사격장을 향해 기동하는 K-55 자주포. 육군의 주력 자주포인 K-55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 24km의 155mm 자주포다. 이동을 마친 자주포가 방렬을 하는 동안 안전 통제관들의 점검이 시작되었다. 네, 안전 통제관님들 조준 감사 실시여보다 확인하셨죠? 예. 예, 이상 없고요. 기본 전기 시험 실시여보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장약 온도 아까 확인했었고 측정 중에 있고 한 발 파폰 한 대 있었는데 어디였죠? 아까 안전 통제에 한치 실수도 있어서는 예. 안 된다. 동일 로트로 하셨어요. 점검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는 통제관들. 확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포탄 사격 관련해서 안전 통제관들에 대한 이제 체크리스트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 후에 그 결과를 이제 종합해서 지휘관에게 보고를 드리고 절차에 의해서 사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실시를 한 겁니다. 전통의 명문 육군 8사단은 1949년 창설되어 6.25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부대다. 특히 전쟁 초기 남한은 북한군을 영천지구 전투에서 격퇴함으로써 국군의 대반격을 가능케 한 것도 8사단의 공훈이었다. 우리 제8 기계화 보병사단은 6.25 전쟁 당시 영천 대첩의 주역으로서 국가 수호에 앞장선 구국의 사단입니다. 현재는 중부전선의 핵심 전력으로서 육군을 선도하는 최정예 기계보병사단이며 결정적 작전 수행을 위해 오늘도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에 맞서 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실전적인 포탄 사격 훈련을 통해 적이 도발 시 원점과 지원 세력까지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방위의 중심군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8사단 포병여단 이하의 모든 대대들 역시 6.25의 참전에 큰 공을 세웠다.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는 후배 장병들 역시 당장 싸워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정신으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좌표 찰리오태! 찰리오태! 5, 7, 1, 8! 5, 7, 1, 8! 2, 1, 5, 6!
K-55 자주포가 첫 포탄을 장전하는 동안 K-77 사격지휘 장갑차도 표적을 향한 사격재원 산출을 마쳤다. 이제 발사 명령을 하달할 차례다. 포수가 힘차게 방아끈을 당기는 순간 강렬한 포성과 함께 자주포들이 일제히 뜨거운 불꽃을 뿜는다. 마치 벼락이 치는 듯한 굉음이다. 이번 훈련의 취지는 평시 훈련을 통해 쌓아왔던 전기와 전술을 실제 제병 협동 훈련을 통해서 검증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산하진 포병여단 이하 포병 대대들은 12시간 연속 기동 훈련, 실제 기본 휴대해야 되는 비엘탄 적재 훈련, 여단 TOT 포탄 사격 등 실전 상황에 부합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했던 포탄 사격을 통해 우리 필승 부대원들은 언제 어디에서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포탄을 명중시킴으로써 적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기본 전기 시험 실시 여부 확인해서 방한포경 유격 점검을 했는데 병약도 파포 상태나 습기 상태 확인했고 안전 재원도 확인했습니다. 3차 통제관은 안전 표시선이라든지 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상 없이 준비됐어? 네, 그렇습니다. 사격하기 전에 다 일치 여부 다 확인했고. 오케이, 한번 파포에 가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죠. 첫 발사 후 대제장이 직접 자주포로 걸어가 안전 사항을 체크한다. 포반장 지금 장약 보관이라든지 안전 표시선은 조치가 다 됐는가? 이상 없이 조치 다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장약 온도계는 지금 이상 없이 꽂아놨나? 네, 온도계 이상 없이 꽂아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다시 70도. 네. 결단코 어떠한 사고도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제는 안전 표시선 안전 사항을 거듭해서 확인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 지금 저희들은 포탄 사격을 함에 있어서 탄이 이상 없이 장전이 되고 안전하게 발사가 될 수 있는 포반에서의 준비 사항들을 제가 지휘관으로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금 몇 발 정도 쏜? 예, 오늘 대대는 총 28발 사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좀 잘 쏘고 있나요? 어때요? 좀 남들어? 지금 현재 준비 상태는 이상 없이 다 준비를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격은 TOT 사격으로 실시한다. 서로 다른 시점에 발사한 포탄이 표적에 동시 탄착하도록 사격하는 TOT 사격. 보다 강력한 화력을 퍼부어 적을 순식간에 경멸시킬 수 있는 사격수. 역시 대성공이다. 하고 나면은 약간 안심되는 부분도 있어서 생각보다 걱정 안 하고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제 포대원들과 함께 진지로 나가서 힘들게 준비해서 이제 사격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결과가 좋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점점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결과도 좋아지고 해서 보람찼던 훈련인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기회 더 많은데 앞으로 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다들 포탄 사격에 열심히 해줘가지고 대대장이 너무 자랑스러워. 또 9월 달에 있을 사단 기동 훈련을 대비해서 사전에 우리들이 전투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이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특히 이제 마지막 우리가 TOT 사격을 할 때 포반장들, 일본 포수들 다 이렇게 합심이 돼서 동시에 모든 화포가 하나가 돼서 격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장도 굉장히 오늘 자랑스럽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열정을 다해 훈련에 임해준 8사단 포병여단의 장병들.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며 포사격을 마무리 짓는다. 모든 화포가 출동해서 여단 통제하에 TOT 포탄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포병의 전투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 오늘 훈련은 포탄 사격뿐 아니라 자주포의 기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8사단 야외 기동 훈련의 일환으로 계획된 훈련. 사격이 끝났다고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사격장에 커다란 원을 그리며 자주포를 움직이는 장병들. 이어서 일렬로 사격장을 빠져나가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한다. 적의 위협과 도발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군은 강력한 기동력의 포병 전력을 통해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것이다. 필승대대에 이어 이번에는 백호대대의 훈련이다. 케이-200 장갑차를 운용해 심수 도하 훈련에 임하는 8사단 백호대대의 장병들. 본격적으로 훈련에 임하기죠. 먼저 안전 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신속히 하고 오후에 실 저수지를 도하도록 하자. 알았지? 예. 지난 반세기 이상 보병 사단으로 활약해 온 육군 8사단은 지난 2011년 12월 기계와 보병 부대로의 전환을 끝마쳤다. 뭐라고 하냐면 아, 정상적으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운이 없었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실제 나 사고 난 걸 조사해 보면 기초 기분을 지켜지지 않은가. 장갑차를 운영해 여러 명의 보병을 수송하는 기계화 보병 부대. 이 도하 훈련 때 사고 나는 유형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 장비가 승무원들은 장갑차의 신속 정확한 기동으로 보병들을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한다. 여러분이 접판을 잘 마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는 깊은 하천 장애물 앞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훈련은 기초 수상 조정 훈련으로서 도하 작전 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되는 사전 준비된 훈련입니다. 도하 작전은 기계화 부대가 공격 간 하천 장애물을 신속히 극복하여 공격 기세를 유지한 가운데 적 부대를 경멸하는 작전으로서 평상시 고도의 훈련된 병력과 장비가 필요하므로 항시 작전이 가능토록 반복 수달하고 있습니다. 대당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K-200 장갑차. 승무원들이 먼저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중대 정비반의 간부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한다. 심수 도하를 앞두고 점검할 사항이 많다. 도하에 앞서서 일단 1차 점검 보고 있는데 지금 승무원들 모의하 중이나 이제 승무원들 건강 상태 그리고 구명 조끼 착용했는지 그리고 1차 점검 밑에 배수 마개가 닫혔는지 이런 것들 보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제가 병사 시절부터 이렇게 도하를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또 간부가 되고 나서 이제 진짜 실제로 훈련에 앞서서 이제 또 이렇게 네, 침수 도하까지 하니까 되게 좀 군인으로서도 자부심도 갖고 정비 간부로서도 자부심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 명의 승무원 그리고 9명의 보병. 작전 시 총 12명이 탑승하는 K-200 장갑차는 전투의 승패는 물론 많은 인원들의 생존성과도 결부된 장비다. 중대 정비반의 인원들이 차체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장갑차를 움직여 궤도의 이상 유무까지 확인한 후 이번엔 후진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를 확인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 번째로 대대 정비반이 한 번 더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1차, 2차 3단계로 나눠서 1차 승무원 단계, 승무원 점검 단계, 2차 중대 정비반 점검 단계, 그리고 3차 이 대대 정비반 점검 단계 이렇게 3단계 점검 개수로 나눠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그 1번 분대장이면 분대장, 3번 소총수면 소총수 이렇게 직책별로 다 점검 개수가 나눠져 있는데 점검 개수만 승무원들 그리고 중대 정비반 대대 정비반이 점검 개수에 맞게만 정비를 해주면 사고가 날 일이 없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정비를 끝낸 K200 장갑차. 이제 심수도화를 시작해야 한다. 훈련장에 설치된 하천 장애물. 12.8톤의 장갑차가 약 3, 4미터 수심의 깊은 물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간다. 하천이 많은 한반도 지형의 특성상 심수도화는 기계화 부대가 반드시 숙달해야 할 능력이다. 올라올 때 RPM 너무 낮았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RPM 1000 이상 올린 다음에 저항을 해야지 저항이 먹어요. 저항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알겠지? 네. 도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하고 이제 차가 떴을 때 충분한 RPM을 올려줘서 조향을 해야지 조향이 잘 잡히니까 그 RPM을 충분히 잘 올려줘야 됩니다. 엔진하고 배속에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 충분히 올려주고 조향을 과감히 많이 잡지 말고 조금씩 잡으면서 해줘야지 이제 차가 많이 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확히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K200 장갑차의 조종수 보직은 용사들이 맡는다. 자칫 숙련도가 낮은 조종수가 물 위에서의 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차의 방향이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게 된다. 그럴 때는 여러 명의 인원들이 장갑차와 연결된 줄을 잡아당겨 방향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땅이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는 장갑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조종수가 숙련된 조종수라면 괜찮지만 이 미숙련된 조종수가 있기 때문에 줄잡이라고 해가지고 그 단차가 이쪽 줄을 왼쪽 줄을 잡아주면 뭐 이 단차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왼쪽으로 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줄잡이를 통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륙량용 K200 장갑차. 하천 장애물을 막힘없이 돌파해 신속히 도하를 수행하는 이 장갑차와 함께 제8 기계화 보병사단의 기동력은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 승무원들 역시 끊임없는 반복 숙달을 거쳐 K200 장갑차를 능숙하게 조종해 보인다. 평상시에 주둔지에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이미 임무 수행 상태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평상시 주둔지에서 하던 대로 훈련을 한다면 이따가 있을 강포 저수지 수상 조종 훈련관에도 전혀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다 실전적인 심수도화 훈련을 위해 장갑차를 몰아 저수지로 향한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거친 길을 달리는 8사단 장병들.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도착한 곳에 약 10m나 되는 수심에 한적한 저수지가 나타난다. 훈련장과 달리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를 실제 자연 속 깊은 물을 도화해야 한다. 먼저 1.2톤 중량의 모의탄을 장갑차 뒤편에 실어
차체가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안전 목적상 지금 모의 탄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단차별로 봤을 때 총 1200kg의 전투화중을 적재해서 장갑차가 전체적으로 전방에 무게가 쏠려 있기 때문에 그걸 평행하게 수중에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모의 하중을 적재하는 모습입니다. 모의탄 적재가 끝난 후 훈련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장갑차 뒤편에 두 개의 줄을 연결한다. 저수지 도하를 앞둔 승무원들도 이번엔 좀 더 긴장한 기색이다. 이제 처음에 오전에는 연습으로 화천 대비해서 연습으로 도하를 했고 지금은 저수지에서 이제 좀 더 실전과 비슷한 저수지에서 도하를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장갑차에 대한 안전 점검이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10m 깊이의 저수지. 무엇 하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아주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목표는 마지노선이야. 그렇지. 조종수들 역시 보다 높은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당구 저수지를 한 바퀴 다 돌아도 돼. 알았어? 그러니까 크게 최대한 부표에서 네가 최대한 멀리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원정을 크게 그려야 된다고. 조향을 따라서 가면은 차가 돌아버려. 회전을 하니까 아주 라운드를 크게 그려야 돼. 원만하게. 알았지? 저희가 부표를 보시면은 설치를 했는데 저 부표를 조종수들이 따라가다 보면은 조향을 극조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은 차가 이 수상에서 빙글빙글 도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검토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는 건지? 아무래도 안전이 최우선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데 하나라도 놓칠 경우에는 장갑차가 침몰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2중, 3중 체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이 해본 적이 없는 훈련이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 주민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거를 따라서 하면은 안전하게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계화 부대의 신속한 도하 작전은 아군이 펼친 공격에 기세를 이어가는 한편 적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깊은 하천을 극복하면 전투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저수지 속으로 들어간 K200 장갑차가 부력을 이용해 도하를 시작한다. 부표를 따라 금세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지상으로 빠져나오는 장갑차. 비록 장비의 성능을 확신한다고 해도 크고 육중한 장갑차에 올라탄 채로 깊은 물속을 향해 전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오늘 저수지를 건너며 그 공포를 극복한 장병들은 앞으로 어떤 도하 작전도 수행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처음에 물에 닿는 순간은 처음에 진입로부터가 경사가 굉장히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꼬꾸라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물에 뜨는 순간부터 뭔가 점점 더 용기가 생깁니다. 어떠한 정말 하천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용사와 믿고 무사히 도하 훈련을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대로 막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큰 사고나 뭐 사건 없이 무사히 그 도하를 완료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모든 용사들의 실력이 좀 더 늘어난 것 같다 기분 좋습니다. 포사격에서는 필승대대가, 심수도하에서는 백호대대가 멋진 성과를 내며 8사단 야외 기동 훈련의 첫 시작을 알렸다. 이제부터 시작될 야외 기동 훈련에는 8사단의 현역 장병뿐 아니라 예비군 병력들이 함께하게 된다.
실전과 같은 야외 기동 훈련이 곧 시작되는 것이다. 다음 주에 있을 훈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투 준비 태세를 시작으로 해서 현역 및 그 예비군들까지 포함해서 전 잔병들이 금일 시행한 도하 훈련을 실제 당일날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전시에 필요한 훈련 과제들을 선정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훈련장 내에서 숙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된 육군 제8 기계화 보병 사단의 야외 기동 훈련. 전시를 가정한 2박 3일 야외 기동 훈련에 동원 예비군 훈련이 동시에 진행되고 적의 전면 공격, 화학전에서의 부대 이동, 대량 전 사상자 처리 등 실전 상황을 가정한 상황 조치 FTX 훈련. 현역과 예비역이 힘을 합친 제8 기계화 보병 사단 야외 기동 훈련 2부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